아디다스 우리 챌린지 리그 인터리그 11라운드 경기입니다. 진주 무덥 운동장에서 오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와 제주 투기포구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소대수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백강현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챌린지 리그인데요.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리그인가요? 네, 챌린지 리그는 K리그 산하 유소년 클럽들이 최강자를 가리는 이런 리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고교 축구에서는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아, 특히나 오늘은 인터리그로 펼쳐지는데요. 경남의 유스팀이죠. 진주고와 그리고 제주 유나이티드의 유스팀이죠. 서귀포고가 경기를 맞붙게 됐습니다. 오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진주고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체격 조건이 좋지는 않지만 체력적으로 승부를 하는 팀입니다. 체력적인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서귀포고 같은 경우에는 양쪽 측면 날개를 활용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또 빠르게 전개해서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사전 인터뷰에서 양팀 감독들은 모두 승점 3점을 놓고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경남 진주고와 제주 서귀포고의 경기를 잠시 후에 진주 무덥 운동장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진주 무덥 운동장입니다. 2012 아디다스 올인 챌린지 리그 인터리그 경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11라운드 경기인데요. 경남 진주고와 제주 서귀포고의 경기를 오늘 진주 무덥 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도 있고요. 상당히 덥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후반부에 가면은 조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정도로 상당히 따스러운 날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중간중간에 수분 보충을 해주면서 체력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어떤 플레이를 펼치느냐도 오늘 경기에 향방을 가는 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지 지금 기온은 28도고요. 바람이 약하게 불고 있어서 상당히 반가운 바람입니다. 땀을 조금이나마 식혀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 아디다스 올인 챌린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강원FC의 언더18세 팀인 강릉제일고와 상주상무의 언더18세 팀인 용운고가 이렇게 참가를 해서 K리그 산하 16개 클럽이 모두 참여하는 대회가 됐는데요. 네. 이제 첫 16개 팀이 모두 참가하는 대회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순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경북 포철공고, 2위는 광주 금호고, 3위 경기 메탄고, 4위 전남 광양 제철고, 5위 전북 전주 영생고, 6위를 지금 제주 서귀포고가 달리고 있고요. 7위는 대구 현풍고, 역시 인천 대건고가 7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승점이 모두 14점이고요. 경남 진주고가 13점으로 9위를 달리고 있고요. 울산 현대고, 대전 충남 기계공고, 서울 동북고 경기 풍생고, 부산 개성고, 강원 그리고 경북 용운고가 지금 1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16개 팀이 모두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 디펜딩 챔피언 포철공고의 디펜딩 챔피언다운 위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인터리그로 펼쳐지고 있고요. 각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챌린지 A조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A조에 속해 있고 경남 진주고는 챌린지 B조에 속해 있습니다. 자, 기존의 대회 방식은 과거 A조와 B조로 나뉘어서 조별리그를 치른 후에 순위 결정전을 통해서 최종 순위를 가렸는데요. 예. 올해부터는 효율적인 선수 육성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전후기 조별리그 사이에 다른 조에 속한 팀과 경기를 할 수 있게 인터리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한 라운드를 인터리그로 펼치게 되는 또 이것이 어떤 승점 확보에 있어서 또 순위 경쟁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올해도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은 모두들 좀 향방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진주 모덕운동장에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함께 또 많은 챌린지 리그를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많은 관중분들이 와주셨는데요. 네, 저희 뒤로도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렇죠. 관중들에게 둘러싸여서 중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지금 입장하고 있는데요. 더운 날씨니만큼 오늘 체력적으로 어떤 플레이를 보일지 평소에 생각을 잘 해둬야겠어요. 예, 그렇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날씨 어떻게 보면 익숙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평소에 훈련 상황이나 또 진주고 같은 경우는 이것이 홈구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홈구장의 이점을 살릴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더욱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선수들 인사 그리고 관중석에도 인사를 하면서 경기 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주고 같은 경우에는 경남FC의 이제 홈 유니폼을 입고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서귀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의 어웨이 유니폼을 입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진주고의 선발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호빈 골키퍼, 차준석, 구본영, 강영종, 정순호, 손현준, 배준호, 박성열, 전영근, 김진성, 강태우가 전반전에 먼저 뛰게 되었습니다. 조정현 감독이 이끄는 진주고입니다. 자, 제주 서귀고 라인업인데요. 이승원 골키퍼, 안정무, 정호영, 변상민, 이관표, 고윤철, 배세현, 양성환, 이준혁, 김규민, 이건 선수가 먼저 뛰게 되었습니다. 설동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태우 선수가 세 골을 넣으면서 가장 많은 득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자, 조정현 감독의 모습이 비춰졌는데요. 이제 서귀포구는 아니지만은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 이제 과거에 부천 SK였죠. 네. 이곳에서 선수 생활도 하고 코치 생활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친정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과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최근 세 경기 전적입니다. 승을 기록한 후에 2연패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아직 지금 그 상황에서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연패를 끊는 게 19일 날 끊는 게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남 진주고입니다. 감독은
경남 진주구에서는 강태우 선수가 골을 제일 많이 넣었고요. 정순호 선수가 또 도움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주구 같은 경우는 오늘 정유건 선수와 김명수 선수가 부상 공백으로다가 빠지게 되는 게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 공백을 또 1학년 선수들이 얼마만큼 메워주느냐가 오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죠. 최근 3경기 기록은 아직은 좋지 못합니다. 2무 뒤에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양팀 모두 센터 서클에서 경기를 시작하네요. 말씀드린 순간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적색 상하이를 입은 경남 진주구 선수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시작하게 되겠고요. 제주 서귀포구 선수들은 흰색 상하이를 입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양팀 모두 승점 3점을 쌓겠다, 공격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경기장에서는 어떤 플레이를 선수들이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학원 축구에서는 흔히들 1년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진주구의 1학년 선수들이 얼마만큼 극복하느냐, 또 형들과의 대결에서 얼마만큼 물러서지 않고 게임을 해주느냐가 오늘 경기에서 진주구가 이제 가져갈 부분들로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서귀포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만의 플레이를 해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연승을 하느냐, 이것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서귀포 같은 경우는 4-4-2 시스템을 오늘 들고 나왔고요. 경남 진주구는 4-3-3 시스템을 포메이션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의 공격을 통해서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지금은 두 선수 간에 네, 이렇게 경합 장면에서 충돌이 조금 있었는데요. 자,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이네요. 자, 바로 경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제주가 공 잡아서 안쪽으로 올려줍니다. 제주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이관표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반드시 승리하는 어떤 그런 승리 방정식이 존재합니다. 예, 우연찮게 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도 그런 어떤 뭐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관표 선수가 사실 또 어제 이제 청대 훈련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약간은 좀 피곤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피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로서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뛰어주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또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분명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관표 선수가 골을 넣지 못했을 때 팀이 3연패에 빠졌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이제 감독님께 제가 이야기를 건네니까 장염에 걸려서 이관표 선수가 상당히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아 지금 공 잡았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주는데요. 슈팅 타이밍 한 번 두 번 뒤쪽으로 열어주고 이 선에서 왼발. 자, 슈팅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가지 못하는 거, 이런 것이 차단했어요.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뜸을 들이다 보면은 공간을 찾지 못하거든요. 아, 지금도 아쉬워요. 잘 잡아냈습니다. 제주 서귀포구 오늘 이승원 골키퍼가 골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왼발로 찾긴 했지만은 다소 슈팅이 너무 약했죠. 김진성의 왼발 슈팅이 있었고요. 지금도 빠르게 공격 한번 가져갔는데요. 네, 제주가 공격을 이어나가기 전에 지금 옵사이드 판정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관표 선수에 대한 아까 부분들이 나와갖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저곳 이제 지역을 다닙니다. 이제 장거리 이동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제 그곳에 대한 음식에 대한 부분들도 적응을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음식의 맛의 차이도 있고 음식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어린 선수들은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아, 입맛이 까다로운 선수들은 상당히 컨디션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또 좋은 선수로서 성장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항상 그 베스트 100%의 환경이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또 자신의 어떤 몸관리 또 조절을 충분히 잘 해줘야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배우는 과정이죠. 사실 선수들이 지금은 아직은 직업 선수가 아니지만 또 엠블럼 뭐 프로 산하 팀에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양효빈 골키퍼가 앞쪽으로 길게 쳐줬는데요. 제주가 받아서 도중 차단. 자, 지금 탐색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계속 두터운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정혁원. 고윤철 선수 잡았는데요. 자, 왼발 슛. 하지만 높게 지금 굴절되면서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고윤철 선수가 왼쪽에서 공간을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다가 줄 곳이 없으니까 바로 직접적인 슈팅을 때렸는데요. 예. 자,
소기포구의 주장 고윤철 선수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번 고윤철 선수의 플레이를 한번 지켜봐라라고 오늘 김동희 코치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야기해준 만큼 전반 초반에 아주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딩. 경남이 잡았다. 자, 중앙으로 지금 공격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요. 침투가 좋아요. 자, 한번 두 번. 하지만 압박이 좋았습니다. 길목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요. 자, 역습에 나섭니다. 제주. 자, 앞쪽으로 길게. 자,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자, 역시 10번 고윤철 선수의 플레이가 눈에 띕니다. 앞쪽으로 아, 좀 들었어요.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때 위를 벗어납니다. 상당히 아쉽죠. 아, 지금 재치 있는 플레이였어요. 이건 선수. 이건 선수 오늘 투톱을 맡고 있는데요. 패스를 잘 잡았어요. 포스터치가 약간 본인이 원하는 대로는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자,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좀 강하게 밀어넣으려고 했는데 자, 김동희 코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쉬워하고 있죠. 두 골 먹어도 세 골 넣어라. 아, 이런 걸 항상 강조한다고 했는데요. 공격 축구를 아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구의 스타일이 지금 제주 유나이티드의 방울뱀 축구와 상당히 뭐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네요. 경남FC의 축구를 또 베이글 축구라고 하는데 예. 공교롭게도 또 경남 선수들, 1학년 선수들이 또 많이 뛰고 있어요. 재밌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스팀에서도 어떤 그런 프로팀들의 모습이 이렇게 조금씩 나온다. 네,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흔히들 뭐 이제 프로팀 감독과 이제 연령별 선수를 관리하는 감독과 이제 많은 미팅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뭐 미팅을 통해서 이제 팀을 잡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앞쪽으로 길게 쳐줬고요. 자,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프로 산하 팀에 가면은 1학년 선수들이 처음에는 성적이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축구를 다시 배운다. 이제 그 프로 팀의 색깔에 맞춰서 이제 배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 3학년에 가서는 또 결과를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대학 진학이나 혹은 또 프로팀으로 진출이 또 중요한 고3 시절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역량을 다 발휘해줘야 되는 시기죠. 경남이 지금 앞쪽에서 지금은 뒤에서 걷어차면서 조금은 위험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걸려 넘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신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경기 시작하면서 기선제압이에요. 예. 제주 서귀포구 5번 안정무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요. 자, 전반 7분을 조금 넘긴 상황인데요. 0-0 양팀 모두 치열한 상황입니다. 자, 왼쪽으로 지금은 자, 잘 열어줬어요. 경남. 자, 아주 잘 넣어줬는데요. 아, 중앙 패스가 지금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수비가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박성렬의 패스가 눈에 띄었고요. 자, 계속 지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뻔했는데요. 네, 선수들 패스 위주로 플레이해주는 것은 좋지만 수비에서 너무 볼을 지속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 수비 진영에서는 세심한 패스가 필요합니다. 빼앗길 경우 단번에 어떤 위험한 장면이 바로 노출되거든요. 자, 지금 패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 지금 패스 좋았어요. 경남 다시 한번. 자, 올려줘야죠. 패스죠. 자, 크로스가 올라가나요? 한 번 두 번 접었다가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제주가 먼저 걷어냅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제주. 자, 김진성 선수 상당히 발재간 좋은데요. 순간 발재간을 보여주면서 수비를 교란시켰습니다. 자, 반대편은 선수가 손을 들고 있는데 두 선수 간에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손영준이 밀어줄 때 지금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강태호와 오늘 주장을 맡고 있는 손영준. 자, 손영준 선수 3학년 선수로 이제 게임을 잘 리딩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경남 진주구의 조정현 감독입니다. 조정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는 좀 유심히 보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는 했는데요.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이제 8-9년을 선수 생활을 그곳에서 했으면 애정이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경남 진주구 지금 9번 김진성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측면에서 발재간이 상당히 좋아요. 자, 오른쪽 공격이 지금 눈에 띕니다. 그만큼 왼쪽 수비가 약하다는 이야기도 돼요.
자, 벤치의 선수들 모습도 나오는데요. 이 벤치에서 웃고는 있지만은 게임을 뛰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몸이 근질근질할 거예요. 자, 중간에 이렇게 수분 보충을 통해서 이렇게 또 화면에 더 오래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지금 카메라는 안 비치지만 다른 동료 선수들도 이 순간에 또 수분을 섭취하고 약간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코너킥이 이어지는데요. 올라갑니다. 헤딩으로 떨궈주고요. 이 선에서 잡기 전에 제주가 먼저 자 세컨볼에 대해서 대비해주는 선수가 없었던 게 아쉬운 진중원데요. 아 지금은 발을 바로 역습이 빼냈어요. 가능했는데 첫 번째 공을 잡는 과정에서 그 터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볼 터치가 아쉬웠죠? 그렇습니다. 자 중앙으로 연결될 때 제주도 길목을 잘 잡고 있어요. 제주도 분명히 자 경기 초반부 10분까지는 지금 경남 진주고의 공격이 눈에 띕니다. 특히나 오른쪽 9번 김진성 선수의 플레이가 눈에 띄고요. 자 자기 진영에서 제주 잡았다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정현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친정팀이긴 하지만 오늘 경기 승부생에는 또 냉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자 경남 진주고는 공격적으로 나서되 체력 안배에 분명히 포인트를 두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전후반전 어떤 경기력으로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강태우 선수가 지금 뛰고는 있지만 부상이 잦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 감독으로서 골도 지금 올 시즌 3골이나 넣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고 했는데요. 자 몸이 올라오면 부상을 당하고 몸이 올라오면 부상을 당해서 감독으로서 참 아쉬웠던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경기 뛰는 것을 지켜보면서 또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성장을 하고 기량과 어떤 뭐 체격적인 면에서 성장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부상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자 강태우 선수뿐만 아니라 여기 경기 뛰는 선수, 경기에 뛰지 않고 벤치에 있는 선수들도 다 소중한 한국 축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상당하면 안 되죠. 자 지금 제주가 중간에서 도중 차단해서 공격을 이어가려는 순간 자, 경남도 공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파울은 인정되지 않았고요.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뭐 주심에 대한 어떤 아쉬움은 있겠지만은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집중해야 돼요. 자 경남의 골키퍼 양효빈이 잡았습니다. 휘슬이 울리지 않으면 선수들은 계속 게임을 뛰어줘야 돼요. 이런 그렇죠. 것이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을 감지하고 이제 선수들은 뛰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다가 골을 또 허용하는 경우도 뭐 프로팀 경기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분명히 주심의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자 경기를 멈출 수 있는 상황은 주심의 휘슬이 울린 후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렇죠. 경우에서만 이제 경기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공은 멈춰있지만 선수들은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선수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의 90분 내내 쉴 새 없이 뛰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정현 감독이 일어나 있는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조금 마음먹은 대로 아직 경기가 풀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자 초반에 몇 번의 위협적인 찬스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기회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정현 감독으로서는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지금 집중해야 돼요. 수비 진영에서 자 중앙으로 열렸는데요. 찬스로 이어지나요? 슈팅까지? 자 그러나 발에 정확히 맞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자기 수비 진영에서 패스를 정확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야 김종현 캐치 상당히 아쉬워하죠. 자 도중 차단한 다음에 슈팅까지 이어져 봤는데요. 자 수비를 의식하면서 한 발 먼저 차긴 했지만 약간 빗맞았어요. 이준혁 선수가 아주 좁은 공간을 잘 파고 들었습니다만 좋은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관중들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제 축구장 와서 또 먹는 간식이 더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치맥이 또 있을 거고요. 이제 초중고리국이기 때문에 치맥보다는 이제 컵라면이 좀 어울리는 이런 간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오늘은 컵라면은 어울리지 않는 날씨인데요. 자, 아이스크림도 있으니까요. 자, 도중 차단 계속 지금 수비 진영에서 볼을 빼앗기고 있어요. 자, 위기 상황을 맞습니다. 제주 이준혁이 한 번 두 번 오른발 슈팅까지 자, 빗나갑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저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준혁 선수입니다. 자, 한 번 두 번 슈팅하면서 본인의 지금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자, 슈팅 타이밍까지 잘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자, 아직 양 팀 모두 이렇다 할 소득 없이 0대0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효빈 골키퍼가 앞쪽으로 길게 차줬고요. 전반 10분까지는 경남의 기세가 좋았는데요. 10분 이후로는 제주의 지금 볼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양효빈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선수거든요. 예. 이제 저학년 선수가 게임을 뛰기 때문에 이제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이제 양효빈 선수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 부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도 이승호 골키퍼가 2학년입니다. 예. 이제 대부분 3학년 선수 위주로 이제 뛰는 골키퍼 포지션인데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은 참고해서 플레이할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으로 열어줄 때 패스가 조금 부정확했고요. 김진성에게 계속 패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파워를 불었습니다. 중원 싸움 상당히 치열해지는데요. 강남의 볼인데요. 아직까지 골은 없지만 경기가 상당히 재밌어지고 있어요. 자, 이관표 선수는 올 시즌 6골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제주의 승리 방정식입니다. 자, 한 명의 선수가 들어갈 때 세 명이 에어싸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순간적으로 꽉 막힌 느낌을 들죠. 그러면 자, 헤딩으로 잘 찍고 여기까지 됐어요. 김진성 왼발. 자, 수비수 맞고 다시 굴절됐고요. 자, 동료 선수가 있어요. 자, 한 번, 두 번 재치 있어요. 자, 코너킥을 유도를 하는데요, 김진성 선수. 김진성이 왼발 슈팅까지는 이어져 봤는데요. 수비 맞고 나왔습니다. 코너킥을 다시 한번 만들어냅니다. 자, 아무래도 제주에서는 김진성을 22번 변상인 선수가 지금 마커 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은 공격을 허용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코너킥 상황인데요. 자, 서귀포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김진성 선수의 판단이 약간은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자, 머리보다는 오히려 발로 이제 슈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죠. 자, 지금 우물쭈물하면서 김진성이 다시 한번 달려가 봅니다. 자, 전방에서부터 압박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 오른쪽에서 유독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진성이 아주 부지런하게 뛰어주고 있습니다. 헤딩. 자, 공격 진영에서부터 계속 압박을 하면서 쉽게 올라오질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 중앙으로 올려줄 때. 자, 서귀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측면에서 원활한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설동식 감독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냐도 이제 서귀포로서는 극복해야 되는 과제인데요. 익숙하던 또 감독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 왼쪽으로 지금 잘 열어줍니다. 제주의 공격 크로스 올라갔고 하지만 경남이 먼저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침착하게 처리를 잘 했습니다. 지금 패스 한 번의 패스가 상당히 위력적이었습니다. 경남 진주구의 양효빈 골키퍼 앞쪽으로 길게 골킥을 해줬고요. 자, 오늘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양팀 전반전에 큰 체력 소모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오른쪽 역시 김진성에게 열어줍니다. 김진성 발재간이 좋은데요. 한 번, 두 번 앞쪽으로 열어줄 때 수비 맞고 다시 한번 코너킥 만들어냅니다. 자, 분명히 위력적인 모습으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김진성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플레이해주고 있는데요. 자, 변상인 선수도 조금 허용하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더 위력적인 모습으로까지는 차단을 시켜주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줘서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수비수가 괴롭혀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 두 선수 다 이제 후반전에 있어서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기 때문에 뭐 후반전에 가서는 좀 힘든 부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세 번째 코너킥도 무위로 돌아갔고요. 이제 제주의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자, 제주의 역습을 조심해야 돼요. 자, 이준혁이 잡았다가 왼쪽으로 열어주는데요. 자, 배세현 잡았다가 다시 한번 중앙으로 올려줍니다. 헤딩 컷. 자, 끝까지 동료 선수에게 가는 걸 봐줘야 돼요. 정확히 지금 패스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패스 좋습니다. 자, 올라가야죠. 자, 오른쪽 다시 한번 김진성인가요? 김진성 선수 조금 더 안쪽으로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헤딩! 하지만 머리에 닿지 못했습니다. 자, 김진성 선수에게 요구되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한 크로스가 필요가 한데요. 자, 지금 타이밍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패싱이 있었다면은 골까지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자, 동료 선수들의 탄력이나 신장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손으로 던져줘도 쉽지 않을 텐데 그것을 발로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그만큼 발로 만들어낸 이 예술입니다. 아주 축구가. 제주 서귀포구 이승원 골키퍼 오랜만에 골킥을 찹니다. 헤딩. 자, 이번엔 경남의 수비 진영인데요. 자, 제주도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짧은 패스로 지금 패스 공간을 좋아요. 열어주는데요. 아, 지금 이건 선수가 이건 선수 한 번 더 드리블을 한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상황까지 연출을 했는데요. 뭐 한 번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의 차이가. 자, 이번에도 수비 차단 이후에 올라갑니다. 이준혁. 자, 혼전 이후에 이준혁 선수가 끝까지 이제 경합을 해줘서 막아줬는데요. 자, 제주가 아주 일선에서부터 압박이 좋습니다. 자, 지금도 고윤철이 끝까지 따라붙고 있고요. 김진서에게 연결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김진성 선수 아주 자주 카메라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저렇게 상대 진영에서 스루인을 하게 되면은 계속 지금도 넘어졌어요. 예, 수비 선수가 저런 실수가 나오면은 위협적일 수가 있거든요. 자, 중앙으로 연결됩니다. 경남 유연한 턴을 보여주면서 수비를 제끼려고 했는데요. 파울이 나왔습니다. 제주의 볼이 선언됩니다. 자, 앞쪽으로 길게 열어주는데요.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챌린지 리그의 수준이 올해 이제 강릉제일고가 챌린지 리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뭐 춘계 대회에서 강릉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준우승을 차지했던 팀이 오히려 챌린지 리그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챌린지 리그의 수준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강원권역 리그에서 강릉제일고와 또 강릉중앙고의 경기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죠. 강원 지역이 아주 최고의 매치죠. 최고의 더비고. 이제 올해 이제 단우제 6월 23일 날 1시에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이제 경기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열기가 상당히 뜨겁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강릉 지역에 갔다가 좀 여쭤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경기로 인식이 되고 있고 경기장도 아주 가득 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권역리그 두 경기를 중계를 했었는데 예. 상당히 강원도의 축구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상당히 뜨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 도민분들이 아주 축구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요. 계속해서 중계가 이제 경상도에 와서 강원도 얘기만 해서 다시 돌려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뭐 경남 도민분들도 축구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진주 또 창원 이런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경남의 열기가 뜨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경남 진주고 하면은 또 가장 유명한 전 국가대표 감독을 지냈던 조광래 감독이 있었고요. 또 전 경남FC의 감독도 역임을 하셨고요. 그렇죠. 경남 유치원을 이끌었는데요. 당시 또 진주고 유스 때 이제 출신 선수로는 윤일국 선수와 이제 고래서 선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선수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선수들에게 분명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고 협약을 두 팀 다 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귀포고 같은 경우에도 뭐 국가대표급의 선수들이 있거든요. 예. 뭐 정성용 선수나 이종민 선수, 또 김동찬 선수, 조재철 선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분명 각 클럽에서 한 자리씩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조재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고 출신이지만 또 경남 FC에서 뛰고 있는 이런 예. 재미난 현상도 있습니다. 자, 전반전 25분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고와 제주 서귀포고 0대0으로 지금 팽팽한 상황입니다. 자, 중앙에서 경남이 올려줄 때 제주 서귀포고가 걷어냈고요. 자,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자, 고윤철이 상당히 부지런해요. 자, 오늘 주장을 맡고 있는 고윤철. 자, 아직 제주 서귀포고 같은 경우는 양쪽 공격은 조금 둔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고 같은 경우는 분명 김진성 선수가 오른쪽에서 제 역할 이상을 다 해주고 있고요. 서귀포고의 공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가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진주고 선수들이 상당히 잘 수비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진주고의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은 수비 진영에서 조금 안일한 패스가 좀 이어진다는 점. 좀 짧은 패스를 위주로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이 아쉽거든요. 압박이 또 좋아요, 제주가. 제주 서귀포고. 그렇죠. 중원에서의 압박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전방으로 나가지 못하고 끊기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계속 그런 장면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헤딩. 자, 조금 부상이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볼에 대한 열정 아주 양팀 모두 거셉니다. 자, 인터리그라고 해서 조정현 감독은 특별히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한 경기일 뿐이다. 그렇죠. 이제 뭐 조별 겨루전이다 이렇게 볼 수만 있겠고 승점은 똑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를 크게 주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이 많아지면은 플레이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또 전국 대회에서나 또 왕중왕전에서는 더 많은 학교들을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 진주고의 압박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쪽에서부터 자, 치열하게 따라붙는데요. 자, 벗어나고 있는 제주 서귀포고. 양팀 모두 압박이 좋습니다. 그만큼 또 패스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자, 지금 화면에 이건표 선수의 모습이 잠시 비쳤는데요. 이건표 선수의 모습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아직은 많이 나오질 못합니다. 자, 이건표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분명히 제주 서귀포고는 계속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2 시즌. 자, 2012년 제42회 제주 백호기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서귀고인데요. 예. 자, 올해에 이제 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제 백록기에서 우승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과연 뜻대로 이루어질지 제주 서귀고. 자, 지금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주고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반드시 왕중왕전에 진출을 하겠다 이 뭐 목표를 잡았거든요. 지난해 경남정부고인지 진주정부고인지가 이제 왕중왕전 8강전까지 가서 상당히 좋은 이런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진주고로서도 그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아, 자, 고윤철에게 잘 연결됐어요. 자, 왼발 슛! 바깥으로 걷어나갑니다. 자, 들어가주는 동료는 없었고 슈팅을 때려야 되는 타이밍인데 각도가 애매했거든요. 자, 고윤철의 돌파가 상당히 좋았어요. 빈 공간을 찾아서. 자, 선수 본인으로서도 아쉬워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자, 잘 꺾어줬어요 분명히. 자, 하지만 동료 선수들도 없었고 골대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자, 고윤철 아주 좋은 플레이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경남 진주고와 제주 서귀고의 경기 이제 전반 30분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0대0으로 아직은 득점이 없는데요. 선취골이 나오게 된다면 경기 양상이 상당히 또 뒤바뀌게 되겠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선취골을 기록하게 된다면은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부터가 아마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과연 선취골, 선제골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자, 왼쪽으로 꺾어 들어갈 때에 지금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 파울을 하긴 했지만은 상당히 잘 끊어줬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영리한 파울이 있고 좀 무모한 파울이 분명히 있어요. 자, 차준석 선수가 상당히 잘 커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주심이 다시 한번 킥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자, 위치가 맞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수들 정확한 위치에서 이렇게 시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분명 이런 거를 잘 배워 나가야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울산 현대고의 김태환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프로 유스기 때문에 선수들의 마인드가 프로인 것은 좋지만 이제 너무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직은 선수들이 직업 선수가 아니라 이제 학생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선수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일상생활도 해야 됩니다. 자, 제주 서귀고 5번 안정무 선수가 오버래핑에 나섰는데요. 도중 차단되면서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양쪽 측면에서 조금 활발한 모습을 좀 기대해 볼만한데요. 아직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팀 다 압박도 좋고 전반까지 연결도 좋은데 마무리 짓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전반전인데요. 자, 챌린지 리그지만 오늘 많은 분들이 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원한 슈팅을 좀 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자, 김진성. 자, 헤딩 경합이 있었고요. 제주 서귀고 이승원 골키퍼가 잘 잡아냈습니다. 자, 김진성 선수 오히려 뒤에 들어오는 동료에게 연결을 했으면은 슈팅을 한번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찬스였는데 제가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아쉽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헤딩 경합을 또 제주 서귀고 선수들이 분명 잘 해줬던 점도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자, 선수 본인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을 거예요. 예. 조윤철이 고윤철이 잡았다 뒤로 열어줬고요. 자, 고윤철 다시 한번 잡았을 때 조금 자, 트래핑이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퍼스터치에 의한 드리블을 하려고 했던 동작인데 자, 조금 아쉽게 됐죠. 분명히 퍼스터치 때 본인이 원하는 그 장소에 공을 놓아야 그 다음 넥스트 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건 선수 한 번 두 번 자, 세 명 상대로 지금 돌파력을 보여줍니다. 자, 이건 선수도 발놀림이 상당히 좋은데요. 역시 연령별 대표의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투톱을 이건 선수와 김규민 선수가 맡고 있는데요. 아직 김규민 선수는 잘 오늘 경기장에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의 공격이 그만큼 좀 무디다는 이야기도 되겠는데요. 자, 고윤철이 볼을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리턴 패스, 패스 받아서 좋아요. 안쪽으로 고윤철 잡아서 자, 고윤철과 어디로? 이건의 패스가 좋았는데요. 아, 조금 짧았어요, 지금. 자, 주심 휘슬 불면서 자, 지금 경남 진주고의 볼을 선언합니다. 바로 이어지는데요. 김진성. 자, 올라갑니다. 안쪽으로 크로스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요. 살짝 올려 주는데요. 자, 동료 선수가 자, 동료 선수들이 없었어요. 들어가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죠. 오히려 김진성 선수가 드리블을 해주면서 조금 시간을 벌어봐도 됐을 법한 상황인데요. 네. 자, 김진성 선수가 오른쪽에서 진짜 정말 고군분투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앙에서 자, 지금도 볼을 확실하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강윤종 선수가 볼을 처리했긴 했지만은 조금 강도가 약했거든요. 확실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강영종 상당히 투지 넘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영종 선수인데요. 상대 투톱을 꽁꽁 묶는 역할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강영종 선수가 아직 1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뭐 발전 가능성은 뭐 무궁무진해요. 그렇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선수 교체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경남 진주구의 12번 배준호 선수가 나왔고요. 16번 노경남 선수가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이른 시간에 지금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노경남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이제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뭐 경미한 부상이 있긴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자, 제주 서귀포고 오른쪽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등지는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어요. 아, 지금 카바주 상당히 좋았어요. 구본영이 길목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짧은 패스로 가지 않고 상대가 많이 올라와 있을 때는 저렇게 길게 롱패스를 통해서 플레이해줄 필요가 있죠. 자, 지금은 제주 서귀포고의 골을 선언하는데요. 자, 아주 위력적인 장소는 아니지만 충분히 자, 공격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서귀포고 위치입니다. 서귀포고 같은 경우에는 진주구 선수들보다는 신체 조건이 조금 더 좋거든요. 네. 자,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이런 장점들을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살려줘야 됩니다. 자, 지금 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볼을 나에게 달라, 이쪽으로 달라라고 지금 위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우영 선수가 계속 손을 들면서 사인을 보내는데요. 그렇죠. 제주 서귀포고 16번 배세현 올려줬고요. 자, 주심이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남 진주고의 볼을 선언합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공이 올라오면서 시야가 공에 가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몸싸움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자, 저런 상황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볼에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충돌을 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급격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상대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부딪히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요. 자, 양용빈 골키퍼가 상당히 잘 나와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었던 상황인데요. 자, 헤딩으로 끊어졌고요. 자, 상대 골키퍼에게 또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김진성 선수가 우측 측면에서 또 전방까지 저렇게 활동을 보여줬는데 부드러네요. 변상인. 자, 고윤철이 앞쪽으로 연결해 주는 순간 길목은 이미 진주고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양팀 모두 지금 전반전 10분 정규 시간 10분을 남겨둔 상황에서 0대0 득점이 없는데요. 자, 지금도 계속 짧은 패스에 의해서 의존을 하다가 줄 공간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실책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진주고인데요. 자, 게다가 양팀의 압박이 모두 심하기 때문에 그런 짧은 패스로는 지금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현 감독의 모습도 비춰졌는데 조정현 감독도 그 부분이 약간은 불만이에요. 그래서 지시가 들어갔는데요. 자, 롱패스나 아니면 좌우 횡패스도 한번 이용해 볼 만한데요. 경기장을 조금 더 넓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서귀포고의 이준혁 선수가 잡았다가 골을 놓쳤고요. 자, 앞쪽으로 오히려 진주고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자, 자, 템포를 조절하고요. 이미 서귀포고의 수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 중앙 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김진성에게. 자, 올려주죠. 김진성 올라갑니다. 이승호 골키퍼가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크로스의 정교함만 조금만 더 다듬는다면 김진성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당히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분명히 플레이에 좋습니다. 자, 변상인이 줬다가 다시 앞쪽으로 이준혁에게. 자, 이준혁이 중앙으로 밀어줍니다. 자, 오른쪽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조금 부정확했고요. 자, 옆줄 바깥으로 나가고 맙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또 제주 서귀포고의 선수 교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30번 오창일 선수가 경기장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한 장의 지금 교체 카드를 사용했고요. 전반전 38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에 양팀 모두 선수 교체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자, 김규민 선수가 많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교체를 단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창희 선수가 과연 투입됨으로써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프리킥 상황인데요. 자, 이강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인 슈팅도 한번 노려볼 만한데요. 자세를 봤을 때는 내가 한번 차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느껴지는데요. 휘슬은 울렸고요. 이관표가 하지만 네, 준비된 플레이로 이어갑니다. 변상인이 안쪽으로 올려주고요.
자, 이어집니다. 아, 지금 상황 상당히 위협적이었는데요. 자, 헤딩 되면서 상당히 위력적인 모습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선수들 간의 약속된 플레이에 의해서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가긴 했지만은 결정까지는 아쉬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크로스가 날카롭게 올라갔고요. 이게 백헤딩이 되면서 제주 서귀포구 선수에게 연결이 될 뻔했습니다. 자, 고윤철 선수 아니면 이제 이건 선수를 겨냥한 크로스였는데 아, 상당히 아쉬웠어요. 자, 제주 서귀포구의 첫 번째 오른쪽 코너킥입니다. 자, 배세현 선수의 왼발이 준비가 됐는데요. 코너킥 준비하고요. 올라갑니다. 헤딩으로 떨궈주고요. 경남 진주구 선수가 먼저 달려갑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전에 역시 압박이 좋아요. 다시 한번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변상인 잡았다가 왼쪽으로 이건에게, 이건이 다시 한번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중앙으로. 자, 잘 컷했죠. 자, 이렇게 혼전 상황일 때 진주구로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공략해줄 필요가 있는 서귀포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주 서귀포구 선수들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달라라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경기장 내 커뮤니케이션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선수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분명 그 내가 보지 못하는 모습을 그 우리 편 동료 선수들이 봄으로 인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경기장에는 여러 명의 지도자가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뭐 축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이제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팀 분위기가 그만큼 또 중요해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뭐 패스가 한 번 안 왔다고 삐지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평소에도 그런 팀 융합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경남 진주구와 역습에 한번 나서 봅니다. 왼쪽으로. 자, 11명이 하나가 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한 명이 모두 해결할 수는 없어요. 축구는 11명이서 다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아, 지금 잘 찍어 올려줬는데. 자, 지금 괜찮았어요. 아, 김진호 선수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다시 한번 제주 서귀포구도 역습에 나서 보기 전에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10번 이준혁. 자, 중앙으로 내줬다가 지금 패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교체됐던 오창일이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자, 짧은 패스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오히려 짧은 패스 제주 서귀포구 선수들이 잘하고 있네요. 자, 전반 막판에 와서는 패스웍이 상당히 잘 맞고 있는데요. 아, 지금도 차단 잘했죠? 그렇습니다. 자, 경남 진주구도 한번 반격에 나서 보는데요. 자, 잘 열어줬어요. 자, 돌아서기 전에 먼저 제주 서귀포구 선수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전반전 이제 정규 시간 약 3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양 팀 모두 아직은 득점이 없고요. 0대 0입니다. 이렇다 할 득점 찬스도 좀 나오지 않았고요. 전반전에는 아직은 몸을 좀 사리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자, 경남 진주구 중앙에서 좋은 찬스를 한번 넣었다. 슛! 빗나갑니다. 아, 아쉽죠. 자, 슈팅까지는 잘 이어져 나갔는데요. 좋은 결과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경남 진주구에 지금은 교체가 있는 것 같은데 26번 이상현 선수가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전 활약이 좋았던 9번 김진성 선수가 경기장 바깥으로 나왔고요. 자, 김진성 선수를 빼는 조정현 감독인데요. 자, 26번 이상현 선수가 그 자리를 대체해 줄 수 있을지. 자, 이상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1학년 선수거든요. 예. 예, 이 선수가 들어가서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또 진주구로서는 지켜볼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이상현 선수는 올 시즌 도움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측면에서 발이 상당히 빠른 선수예요. 자, 이야기를. 자, 이상현 선수가 오른쪽 공격을 지금 막고 있는데요. 패스가 좀 부정확하게 이어졌습니다. 조금 더 빠른 발을 사용해서 이제 오른쪽 측면을 공략하겠다 이런 의도로도 보여지죠. 자, 상당히 발재간이 좋습니다. 이준혁의 돌파가 이어졌고요. 자, 지금은 공과 상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인플레이가 선언이 됐고요.
자, 수비수가 계속 따라 붙었지만 돌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선수가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중심이 무너지면서 넘어졌거든요. 예. 앞쪽으로 길게 연결해 줬고요. 지금 장면만 보신 분들은 파울로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선수 본인이 앞으로 나가다 이제 수비를 보면서 갑자기 멈추려는 동작에서 이제 중심이 무너지면서 넘어졌습니다. 자, 안쪽으로 연결되는 패스를 구본영 선수가 잘 저지를 했고요. 중앙으로 패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중 차단이 됐고요. 자, 진주구도 오늘 경기를 보니까 1학년 선수들이 조금 더 경험을 가다듬는다면은 무서운 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교체된 이상현 선수가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이상현 선수 상당히 좋아요. 자, 크로스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요. 자, 자 영리해요. 그렇죠. 코너아웃 시키겠죠. 자, 코너킥을 역시 만들어냅니다. 자, 정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트 플레이 찬스를 통해서 득점을 노려보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자, 변상인 선수도 더 이상의 공간은 분명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든든한 모습이에요. 자, 오늘 오른쪽에서 지금 코너킥 상황이 많은데요. 아직은 잘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찬스를 살려주길 바라는 조정현 감독의 이제 마음이 나타나는 이런 장면이었는데요. 자, 추가 시간이 1분이 들어갔습니다. 자, 중단된 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추가 시간 1분이고요. 오른쪽 코너킥이 올라갑니다. 헤딩으로 떨궈주고요. 휘슬이 울렸는데요. 제주 서귀포고의 골을 선언합니다. 자, 수비를 잡고 올라갔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제주 서귀포고 이승원 선수가 골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골킥과 더불어서 아마 전반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선수들은 끝까지 휘슬을 울리기 전까지는 방심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또 이런 순간에 득점, 실점 가장 많은 상황이에요. 자, 말씀드린 순간 전반전 45분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남 진주와 제주 서귀포고 양팀 득점 없이 0-0으로 끝났습니다. 전반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팀 간에 주고받으면서 상당히 좋은 게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뭐 진주로서는 초반에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고 서귀포고로서는 측면 공간을 통해서 원활한 플레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후반부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후반전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2 아디다스 올인 챌린지 리그 11라운드 인터리그 경기입니다. 제주 서귀포고와 경남 진주고의 경기 전반전 양팀 모두 소득 없이 득점 없이 0-0으로 끝났습니다. 전반전은 이렇게 끝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진주 모덕 운동장입니다.
2012 아디다스 올인 챌린지 리그 인터리그 11라운드 경기입니다. 제주 서귀포고와 경남 진주고, 경남 진주고와 제주 서귀포고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전은 양팀 모두 득점 없이 0대0으로 끝났고요. 오늘 경기는 진주 모덕 경기장에서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200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5회 대회를 맞는 챌린지 리그인데요. 네. 올해는 또 인터리그가 새롭게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뭐 변화를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강한 햇빛이 지금 내리쬐고 있지만 본부석 그리고 관중석에도 드문드문이 있긴 하지만 경기를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관중석에 우산을 양산 대형으로다가 이렇게 쓰고 계신 관객들이 계신데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오늘 날씨가 상당히 뜨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런 날씨가 또 선수들 플레이에 분명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인터리그 같은 경우에는 8주 동안에 팀당 7경기씩 총 64경기가 열리는데요. 자, 김진석 선수의 슈팅. 자, 전반전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고윤철 선수의 플레이도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분명히 자, 주장으로서 게임을 해결해 나가려는 이제 고윤철 선수였고요. 재치 있는 플레이였어요. 이건 선수. 자, 제주 서귀포구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공격이 조금 더 눈에 띄었습니다. 왼쪽으로 중앙으로의 크로스가 많이 이어졌고요. 자, 측면에서 활약이 좋았던 서귀포구인데요. 고윤철 선수의 돌파에 의한 슈팅인데요. 고윤철이 아주 동해번쩍 서해번쩍 아주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 아쉬웠을 거예요. 자, 이 크로스도 상당히 위력적이었어요. 백헤딩이 되면서 아주 재밌는 상황이 연출될 뻔했습니다. 자, 두 선수의 머리를 겨냥한 이런 크로스였는데요. 자, 경남 진주고 같은 경우는 오른쪽 코너킥을 분명 많이 얻어줬거든요. 골로는 연결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플레이를 조금 더 가다듬으면 후반전 조금 더 멋진 플레이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진주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싱 플레이를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전방으로 나가고 있는 있지만 이제 조금 더 크로스에 이런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플레이 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고요. 서귀포구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뭐 활동량은 많긴 했지만은 뭐 측면에서 조금 더 흔들어줘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 팀 모두 크로싱까지는 분명히 연결되는데요. 결정타가 없었어요. 그렇죠.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있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결정짓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서 상당히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후반전엔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012 아디다스 올인 챌린지 리그 11라운드 경기 경남 진주고와 제주 서귀포고의 경기를 계속해서 진주 모덕 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진주입니다. 2012 아디다스 올인 챌린지 리그 11라운드 경기입니다. 경남 진주고와 제주 서귀포고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진주 지역 28도 정도의 기온이고요. 햇빛이 상당히 강하게 내리쬐면서 조금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챌린지 리그 같은 경우에도 교체 선수가 7명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많은 선수들을 교체해주면서 변화를 줄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전반전에도 분명히
교체 카드를 바로 사용하면서 조금 전술의 변화를 줬습니다. 아직 배우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또 여러 선수들을 많이 또 기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양한 선수들을 통해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죠. 자, 북서풍이 약 2m 퍼 세크로 불고 있는데요. 그 바람이 없었다면 아주 괴로운 오늘 날씨가 될 뻔했어요. 자, 지금 이제 초중고 리그의 공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공 안에는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마크가 찍혀 있고요. 이제 이 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디다스 올인 챌린지 리그 11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양팀 지금 제주 서귀포구는 챌린지 A조에서 지금 3위를 달리고 있고요. 5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골을 넣고 10골을 내줬습니다. 자, 제가 공구를 얘기하면서도 상표명을 참 얘기할 수 없는 게 상당히 아쉬운데요. 그렇죠. 메인 스폰서와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애매합니다. 네, 정확히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챌린지 B조에 지금 경남 진주고가 위치하고 있고요. 5위입니다. 3승 4무 3패를 기록하고 있고 9골을 넣고 12골을 내줬습니다. 득점 그리고 실점에서 분명 아쉬운 모습이 분명 보입니다. 하지만 또 1학년에 양은빈 선수와 또 1학년 이제 두 팀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이승원 선수와 양은빈 선수가 상당히 침착해요. 경기 초반 안정적으로다가 게임을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아, 얘기를 해줘서 그렇지 1학년인 줄 모르겠어요 정말. 자, 전반전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침착한 플레이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선수에 대한 뭐 경기 경험이랄지 뭐 스킬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쌓인다면 앞으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명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진주고 선수들이 모여서 파이팅을 이제 외치겠습니다. 상당히 또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자, 파이팅을 좀 세게 불어넣어주면 상대방에 대한 뭐 기선제압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은 깜짝 놀라게 되겠고 얘네들 좀 집중이 돼 있구나. 장난이 그렇죠.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많은 얘기를 더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오른쪽 측면에 있는 선수와 왼쪽 측면에 있는 선수 간의 소통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야, 패스를 나 좀 더 길게 줘 아니면 짧게 줘 이런 얘기를 분명히 선수들끼리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반전에 좀 아쉬웠던 부분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평소에 연습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강조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경남 진주고 선수들이 지금 경기장 안쪽으로 지금 입장을 완료를 했고요. 제주 서귀포 선수들도 화이팅을 외치기 직전입니다. 자, 화이팅을 불어넣어주면서 나오는 모습이 상당히 늠름한데요. 제주의 이관표 선수는 지금 올 시즌 들어서 6골을 지금 넣고 있는데요. 전반전에는 그렇게 활약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진주고 선수들이 그만큼 견제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진주고 선수들 모습 다시 또 나오는데요. 또 선수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1, 2, 3학년 선수들이 고루 섞인 팀이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팀 분위기를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후반전 첫 번째 기세를 가져가는 팀은 과연 어떤 팀이 될지 궁금합니다. 자, 전반전에 교체 지금 또 선수 교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후반 시작하자마자 경남 진주고의 22번 이승환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전영근 선수가 나오고 이제 22번에 이승환 선수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갔는데요. 했는데요. 지금 2학년 선수입니다. 자, 전반전에도 교체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교체 선수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 이제 들어맞을지도 오늘 경기에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감독으로서 내가 이 시기에 이 선수를 딱 넣으면은 전술적으로 참 이 어떤 변화를 노릴 수 있겠구나 해서 골이 들어간다면 아주 기쁘겠어요. 그렇죠. 뭐 완벽한 전술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형해 주면서 그 전술을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예. 뭐 경기 전에는 완벽하게 전술을 짜놨다 이렇게 모두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경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아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구 선수들이 흰색 상하이를 입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공격을 시작하겠고요. 경남 진주고 선수들은 붉은색 상의 그리고
검은색 카이를 입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선제골. 그리고 분명 양팀 감독들이 승점 3점을 향해서 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어떠한 분위기 반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중계도 되고 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더 중요시되는 경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선수들은 긴장을 할 수도 있겠어요. 중계를 하는 경우가 사실 이제 고등학교 경기에는 흔치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선수들이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뭐 이제 흔히 말해서 관중이 많을 때 게임을 잘 못 뛰는 선수도 있고요. 관중이 많을 때 더 잘 뛰는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해결사 스타의 기질이 있는 거죠. 판이 벌어졌을 때 내 플레이를 120%, 200%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미리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진주고가 왼쪽으로 공격을 시도했을 때 도중 차단되면서 제주 서귀포고가 잡아냅니다. 앞으로 뭐 K리그 중계도 더 많아져야 되고요. 또 선수들은 중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되겠죠. 미디어에 대해서 분명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제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연습 또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주 서귀포고 10번 이준혁 선수인데요. 전반전 아주 멋진 활약을 보여줬죠. 자, 드로잉. 자, 좁은 공간인데요. 자, 돌면서 피스를 올리면서 경킥을 유도는 했지만 실패했어요. 작전이 예, 성공하지는 못했죠. 자, 미디어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도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또 미디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선수가 또 본인을 스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지나친 어떤 스타 의식이 벌써부터 물든다는 건 상당히 경계할 만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적으로 이제 축구 선수에게 가장 롤 모델이 되는 선수가 또 박지성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입이 닳도록 칭찬해도 뭐 모자르죠. 뭐 박지성 선수, 이청용 선수도 있고요. 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축구적으로도 그리고 그 내외적으로도 상당히 칭찬을 받을 또 본받을 부분이 많은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관리가 철저해야 돼요, 선수들이. 그렇죠. 자, 지금은 옆줄 바깥으로 나갑니다. 축구선수를 1, 2년만 할 것이 아니고 뭐 10년, 길게는 15년까지 이렇게 선수들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배후 공간을 노렸는데요. 자, 지금 이상현 선수가 돌아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요. 다섯 볼이 길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시도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승원 골키퍼 알아 채고 빨리 나와줬습니다. 공간을 찾고 있는데요. 양팀 모두 전반전에서 압박이 모두 거셌기 때문에 패스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공격이 제 마음 먹은 대로는 하프라인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부분에서 저렇게 찬스가 왔을 때는 공을 조금 빨리 연결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양팀 모두 조금 아쉬워요 오늘. 자, 왼쪽으로 제주 서귀포구가 공격을 이어나가 봅니다. 자, 올려줘야죠. 자, 패스. 자, 크로스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짧게 패스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었는데 아쉽죠. 자, 한번 접었다가 자기 진영에서 뒤로 골키퍼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주의 압박이 제주 서귀포구의 압박이 상당히 또 눈에 띄었거든요. 자, 중원에서의 압박은 상당히 좋아요. 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중앙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무더운 만큼 그 체력 강한 압박이 또 체력적으로는 어떻게 작용할지 양날의 검일 수도 있습니다. 자, 패싱 플레이 위주로 하는 팀 또 압박을 중점으로 두는 팀은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앞쪽으로 길게 연결해 줬는데 중간에 차단됐습니다. 하지만 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체력적으로다가 또 강한 이런 면모를 나타낼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줄 곳을 찾아 헤매이고 있고요. 왼쪽에서 계속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휘슬은 울리지 않았고요. 계속 경기 진행됩니다. 2대1 패스를 시도하기 전에 차단이 됐습니다. 아직 혼전 상황. 자, 지금 차단 상당히 잘했죠. 자, 옆줄 바깥으로 나가면서 제주 서귀포구의 볼이 선언됩니다. 자, 저렇게 빨리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횡패스가 길게 연결이 됐습니다. 상대가 수비의 진영을 갖추기 전에 패스를 해야 되는데요. 이준혁 안쪽으로 올려주는데요.
자, 길목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남 진주구. 자, 이 선에서 차단을 했어요. 자, 줄 곳을 확실히 정하고 정확히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직은 조금 진주구 선수들 좀 아쉬운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경험을 통해서 저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진주구인데요. 예. 자, 이델 패스로서 공간을 열어줬고요. 받아주는 선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자, 짧게 열어줬지만 이건에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 이제 눈빛을 마주 보면서 아쉬웠던 장면에 대해서 말은 하지는 않지만 눈빛으로 사인을 보냈거든요. 이건 선수는 아, 나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자, 김동의 코치 오늘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자, 지금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도 어깨를 먼저 넣어주면서 파울을. 경남 진주구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자, 진주구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강하게 붙여주면서 한번 찬스를 노려볼 만도 한데요. 자, 왼쪽 사이드로 빨리 열어줍니다. 크로스가 이어질까요? 자, 크로스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분명 약속된 플레이인 것 같은데요. 조금 날카로운 면이 부족했습니다. 약속된 플레이이긴 하지만은 두 선수 간에 다소 호흡이 맞지 않는 이런 장면인데요. 제주 서귀포구 이승원 선수가 골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중볼이 이어졌고요. 자, 오른쪽으로 연결해 나갑니다. 역시 이준혁인데요. 자, 다시 올려줘야죠.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준혁 등지고 있다가 안정모에게. 자, 이제 중앙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전방에서의 패스 플레이 상당히 좋은데요. 어린 선수들이지만 경기장을 좀 넓게 보고 있어요. 축구는 또 공간의 싸움 아닙니까?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승리를 하게 마련인데요. 어떤 선수들이 조금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지, 창조적으로 움직일지. 자, 공간을 넓게 쓰는 것도 좋지만 또 바르셀로나 축구를 보면은 공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거든요. 그렇죠. 뭐 많이 이제 큰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공간 안에서 패스플레이가 상당히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팀 컬러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 팀 컬러들이 양 팀의 이제 팀 컬러도 약간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팀이 어느 순간 차이점을 두느냐가 오늘 골로서 이렇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상위권으로 조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승점 3점이 너무나 필요한 경기입니다. 자,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한번 슈팅을 가져가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경남 진주고 공격에 나섭니다. 돌아 들어가는 패스를 올려줬고요. 상황 주는데 아하, 수비가 먼저 걷어냈죠. 자, 제주의 20번 정우영이 잘 걷어냈습니다. 자, 경남 진주고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번엔 왼쪽으로 연결해 주기 전에 돌아 들어 나갑니다. 자, 이번에도 패스를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의 마음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런 시도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자, 한 번 두 번 제쳐냅니다. 아, 좋아요. 경남 진주구의 10번 손영준. 자, 몸싸움도 선수 치열해요. 자,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요.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선수들 볼에 주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안정모가 끌고 올라가면서 중앙까지 패스는 이어져 봤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뒤에서부터 한 번에 넘어오는 패스가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을 하거든요. 그렇죠. 킥앤 러쉬를 분명히 또 사용해 볼만 한데요. 그렇죠. 킥앤 러쉬를 통해서 플레이해 줄 필요도 있는데요. 자, 아직은 양팀 모두 조금 세밀한 축구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패스 플레이가 맞아 들어가지 않을 때는 카운터 어택을 통해서 선수들 플레이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자, 지금도 아, 지금 왼쪽을 아쉬워요. 잘 보긴 잘 봤어요. 자, 22번 이승환 선수가 지금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후반전 교체에 들어간 이승환 선수. 체력적으로 더 지금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뛰어줘야 돼요. 그렇죠. 자, 패스가 조금 더 정확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제주 서귀포구의 이건 선수가 나왔고요.
고유성 선수가 투입을 했는데요. 고유성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투톱을 잃었던 이건 선수가 나왔고요. 고유성 선수를 통해서 공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는 서귀포고인데요. 네. 안정모 앞쪽으로 오창일 잡아서 중앙으로 연결해 주는데요. 한 명 두 명 제꼈어요. 슛! 골! 제주가 선취골을 따냅니다. 이관표가 성공시킵니다.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제주 서귀포고. 자, 올 시즌 이렇게 되면 이관표 선수 7골이에요. 득점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지금 아주 침착한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관표 선수가 잘 보고 잘 찼는데요. 힘들이지 않고 아주 요령껏 잘 차나왔습니다. 이관표. 자, 세레모니 후에 저렇게 수분 섭취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김동현 코치가 뒤에 시원하라고 물도 이렇게 뿌려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제주 서귀포고 선수들 날씨가 무더운데요.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경남 진주고 선수들도 경기를 잘 풀어나갔었는데요. 자, 지금 한 번의 돌파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수비수 3명을 제끼면서 자, 들어가줬던 수비수로서는 이 장면이 상당히 아쉬울 텐데요. 그렇죠. 오히려 양민국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나와줬거든요. 각도를 좁혔지만 골키퍼로서는 또 어쩔 수 없었던 이런 장면이었고요. 자, 저 후반 10분경 이건표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제주 서귀포구입니다. 자, 이제 한 골이 터졌기 때문에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변화를 줄 수밖에 없어요. 경남 진주구 선수들도 동점골을 향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게 분명하고요. 자, 이 골을 통해서 또 진주구 선수들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공격에 나섭니다. 중앙으로 잘 열어졌고요. 자, 그럼 슛! 들어갑니다! 경남 진주구의 8번 정순호가 해결합니다. 1대1 동점입니다. 아, 오늘 경기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요.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10분에는 이건표 선수가 넣었고요. 지금 12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8번 정순호 선수가 바로 해결해 줍니다. 자, 정순호 선수가 도움 3개뿐이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올 시즌 첫 골을 기록을 합니다. 자, 1대1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역시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승부는. 자, 12분째 8번 정순호 선수가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슛까지 골까지 들어가는 데는 많은 패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도 몇 번의 상당히 패스만으로도 오른쪽 골네트를 갈라버립니다. 공격하면서 올라갈 때 왠지 느낌이란 게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골키퍼가 손 쓸 수 없는 사각지대로 들어가고 맙니다. 오히려 서귀포구의 한 골이 진주구의 골을 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주 서귀포구 상당히 공간 넘게 쓰죠. 자, 이준혁에게 줬는데 이준혁 돌파 줬습니다. 안쪽으로 크로스. 자, 1대1 이후에 양팀 모두 경기가 상당히 불붙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죠. 자, 양팀 모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10분이 지나고 나서 기지개를 폈습니다. 이제 안정무가 빈 공간을 향해서 뛰어주고 있었고요. 자, 태클을 피해서 자, 이 순간 나가고 말았습니다. 역시 압박이 제 1선에서부터 중요합니다. 세 명의 선수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빠른 판단이 필요했는데요. 그렇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빠른 판단을 통해서 앞쪽으로 넣어주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경남 진주고도 다시 한번 공격에 나설까요? 자, 오히려 제주 서귀포고도 반격에 나섭니다. 양팀 모두 골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부담감은 조금 더 사라졌을 거예요, 골에 대한. 지금도 역습 상황인데요. 예. 자, 경기장이 약간 미끄러운 것 같아요. 넘어지는 선수들이 몇 명씩 보이고 있습니다. 자, 10번 이준혁 선수가 볼을 잘 조율해 주고 있고요. 자, 올라갑니다. 자, 올려주죠. 자, 그대로. 지금 제주 서귀포고 11번 주장 고윤철 선수. 자, 넘어지는 선수가 살짝 땄다면은 골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넘어지는 선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예. 자, 지금도 역습 상황입니다. 바로 올라갑니다. 골을 넣었던 정순호인데요. 크로스까지 올라갑니다. 찼어요. 아쉬워요. 골대위를 살짝 벗어납니다. 자, 선수로서는 지금 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쉬울 거예요. 자, 세게 때릴까
좀 약하게 정순호가 동료 선수를 잘 봐줬어요. 연결할까 순간 고민을 했거든요. 자, 정호영 선수. 자, 지금 강태우 선수가 지금 해결에 주지는 못했는데요. 자, 올 시즌 세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태우 선수. 강태우 선수가 강도를 이제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 아쉬운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머릿속에는 상당히 많은 그 옵션, 자신의 선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세레머니를 뭘 할까 이 생각까지 하게 너무 앞섰네요. 자, 어찌 됐든 골을 성공시키고 나서 강태우 선수 멋진 세레모니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휘슬이 울렸는데요. 지금 손에 닿았어요. 자, 지금 좋은 위치예요. 제주 서귀포고. 자, 오늘 경기에서 나온 세트피스 상황에서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1대1의 상황에서 자, 진주구 선수들은 팔을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플레이를 해줘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어필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손에 닿았기 때문에 주심의 판단은 예, 달랐습니다. 그렇죠. 자, 이관표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오늘 한 골을 또 넣으면서 올 시즌 7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관표 선수. 자, 이미 골맛을 봤고 왼발이 상당히 좋은 이관표 선수거든요. 자, 몸은 완전히 풀렸을 거예요. 이제 이관표 선수 왼발 킥을 준비합니다. 슛! 아,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들어갔어요. 이관표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킵니다. 이관표가 자, 수벽을 통해서 양희빈 선수의 시야를 가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골키퍼도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관표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1이 됩니다. 이관표 역시 해결사예요. 자, 지금은 자, 집중해서 경기를 하라 김동해 코치가 주문이 들어갔는데요. 네. 자, 서귀포고의 스타일이 잠그는 스타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로 골을 허용할 수도 있거든요. 자, 왼발 프리킥 상황이 그대로 골키퍼가 조금 자, 지금은 바운드 된 게 행운의 그렇죠. 골로 연결이 됐는데요. 양효빈 골키퍼가 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벽에 가렸기 때문에 시야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서 후반전 17분이 지났을 때 이건표 선수가 골을 다시 넣어줬습니다. 자, 양효빈 골키퍼로서는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골키퍼로서도 어쩔 최선을 다했어요.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방향을 예측했다는 것만으로도 뭐 선수가 해줄 도리를 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경기가 조금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진주구도 분명 역습에 강한 선수들이에요. 정순호 앞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코너킥을 만들어냅니다. 자, 정순호 선수는 파울이 아니냐라는 어떤 어필을 해보는 것 같은데요. 코너킥만 선언합니다. 자, 경남 진주고도 그 첫 번째 골을 내준 다음에 바로 또 동점골 이어져 나갔거든요. 자, 지금 상황을 한번 살려볼 필요가 있는 진주고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 코너킥이 올라갑니다. 자, 골키퍼 먼저 나와줬고요. 다시 한번 경남 진주고 공격을 다시 올려줘야죠. 자, 조금 줄 선수를 보고 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공중으로 올려줍니다. 헤딩. 자, 이런 혼전 상황 속에서 골이 더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제주 서귀포구가 반격에 나설까요? 이준혁 선수 상당히 재빠릅니다. 자, 역습 상황 찬스를 한번 제대로 가져갔던 이준혁 선수인데요. 자, 수비가 먼저 걷어내긴 했지만 상당히 매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2대1로 앞서 나가는 제주 서귀포고. 자, 경남 진주고 홈에서 승리를 또 거둬줘야 될 텐데요. 자, 한 번 두 번 안정무가 자, 볼이 나갔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2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대1. 자, 지금 제대로 터치가 안 됐는데요. 자, 혼전 상황. 자, 계속 혼전 상황인데요. 어허. 자, 고윤철이 끝까지 해결해 내지는 못했습니다. 상당히 또 지금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예, 수비 선수들 간에 사인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서두를 것도 없고 긴장할 필요도 자, 없습니다. 아, 강태우 선수에게 좋은 상황이 연출될 뻔했는데요. 경남의 21번 양효빈 골키퍼
후반전 들어서 두 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경기 내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골을 넣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뭐 골을 먹혔다고 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다음 플레이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또 팀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그런 생각입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항상. 그렇죠. 자, 진중우 선수들 플레이 좋습니다. 자, 왼쪽으로 정순호가 후반전 들어서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입니다. 아주 좋아요. 자, 크로스가 올라가는데요. 자, 크로스에 조금 세밀함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진주고가 길목을 잘 차단했습니다. 아, 패스 좋아요. 자, 원투 패스. 아, 좋습니다. 열어줬는데요. 정순호. 아, 정순호 선수. 왼발에 걸리지 않고 오른발에 걸렸던 것이 아쉬운데요. 그렇죠. 정순호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자, 휘슬이 울리면서 지금은 경고가 주어질 것 같은데요. 자, 손영준 선수가 잘 커버를 해줬거든요. 예. 자, 지금 상황 아쉽긴 하지만 자, 경고를 받아도 손영준 선수로서는 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남 진주구 10번 손영준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뭐 역습을 허용하게 됐으면은 위협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손영준 선수로서는 또 팀의 리더고 또 형이기 때문에 저런 파울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 자, 오른쪽 공간을 열어줍니다. 한 번, 두 번. 자, 코너킥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은 골킥 선언이 됐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양 팀이 챌린지 리그에서 이제 왕중왕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페어플레이 점수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고나 퇴장을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각조 3위까지만 자동 진출이 가능하고요. 이제 각조 4위의 성적을 보고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죠. 자, 제주 서귀포구 선수 교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8번 이형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형민 선수가 투입을 하죠. 자,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 2대1로 앞서고 있는 제주 서귀포구입니다. 자, 수비 선수를 교체함으로써 수비적인 안정감을 더 가져가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 중앙으로 연결이 잘 슈팅까지 이어져 봤지만 자, 지금은 고윤철 선수가 한 발 앞서 있었어요.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경남 진주고의 볼이 선언됩니다. 자, 수비 라인보다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옵사이드가 선언되고 말아요. 전방으로 길게 붙여줬는데요. 자, 원투 패스가 좋습니다. 짧게 짧게 치고 나가는 패스는 분명 좋아 보이는데요. 경남 진주고. 자, 지금은 안정적으로 수비 진영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토 선수가 공을 달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 그런 어떤 의사소통들이 분명 잘 연결이 돼야 될 텐데요. 공격수로서는 볼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원하고 있거든요. 자, 아직 패스 줄 곳을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는 경남 진주고입니다. 자, 잘 봤어요. 자, 지금은 오른쪽으로 잘 연결해 주는데요. 앞쪽으로 본인이 아, 잘 돌아섰죠? 제치고 있습니다. 26번 이상현 선수인데요. 자, 중앙으로 연결이 반대 한번 됩니다. 봐야죠. 자, 왼쪽으로 자, 이승환 선수. 이승환. 자, 안쪽으로 크로스가 이어집니다. 헤딩. 앞쪽으로 길게 걷어냅니다. 자, 교체돼서 들어온 이영민 선수가 처리를 했는데요. 예. 경남 진주고 선수들 그라운드에서 이제 반사된 열로 인해서 상당히 날씨가 뜨겁죠. 체력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조금 뒤에 이제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교체된 선수들이 분명 자기 몫 이상을 동료들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뛰어줘야 됩니다. 오늘 경기 템포도 상당히 빠르고 두 팀 선수들 상당히 많은 양을 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압박을 상당히 강조해요. 아, 지금은 같은 팀 선수끼리 이렇게 부딪혔는데요. 자, 그러면서 경남 진주고가 볼을 따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 상황이 과연 아, 지금은 아쉽죠. 자, 계속 혼전. 자, 본인이 중심을 못 잡았기 때문에 넘어졌는데요. 아, 태클 좋습니다. 자, 볼을 노린 태클이었습니다. 지금은 주심이 휘슬을 울리면서 자, 센터 서클 부근에서 자, 지금 위치 좋거든요. 경남 진주고가 찬스를 잡습니다. 자, 문전 앞으로 지금은 너무 빨리 전개를 했죠. 조금 앞섰어요. 그렇죠.
선수들 마음이 그만큼 급하다는 이런 반증이 되겠는데요. 급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후반전 25분입니다. 경남 진주고 첫 번째 골을 내주자마자 바로 동점골로 따라 붙는 그런 모습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자, 분명히 저력이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자, 후반전 교체에 들어갔던 고유성 선수가 카메라에 잠시 비쳤습니다. 자, 돌아가는 순간 자 휘슬이 울립니다. 자, 경남 진주구의 볼을 선언하는 것 같은데요. 자, 들어가는 정수준 선수를 잡아챘거든요. 이영 예. 선수가. 자, 코너킥보다는 거리나 각도 있어서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박성렬 선수가 준비를 하나요? 자, 약속된 플레이가 나올지. 자, 위치 선정을 잘 해서 한번 골까지 연결을 가져가봐야 되겠는데요. 자, 안쪽에 몸싸움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자, 오른발로 올려주는데요. 자, 헤딩으로 먼저 걷어냅니다. 자, 제주. 자, 진주가 안쪽으로 올려주는데요. 진주고. 자, 이어서 있어요. 있어요. 아, 옆에 동료가 없었어요. 자, 동료가 뒤쪽에 있는데 바라보기는 힘들었어요. 자, 그쪽 공간이면 누군가 들어와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어줬는데 동료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남 진주고도 좋은 찬스 분명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문전 앞에서는 조금 더 진주고 선수들이 강하게 이렇게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예. 자, 스루인을 통해서 플레이를 전개하겠죠? 짧게 왼쪽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제주 서귀포구인데요. 자, 원투 플레이 패스를 통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인 제주 서귀포구인데요. 주장을 맡고 있는 고윤철 선수가 아주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자, 중계를 하면서 서귀포구를 제대로 발음하는 게 조금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고윤철 선수는 올 시즌 도움 한 개에 지금 두 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공수 양면에서 아주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구. 자, 이관표 잡았다가 다시 중앙으로. 자, 패스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 서귀포구인데요. 배세현이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이준혁에게. 자, 이준혁 돌파해서 올려주겠죠. 자, 크로스가 이어집니다. 낮은 크로스로 아주 위협적이었어요. 자, 구민영 선수가 잘 차단을 했습니다. 자, 이관표, 고윤철 이런 선수들 상당히 지금 눈에 띄면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구. 자, 서귀포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코너킥 찬스를 잡았지만 위협적인 상황을 많이 연출하진 못했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 골을 더 넣는다면은 쐐기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골이 더 들어간다면 경남 진주고에게는 상당히 다리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골대 위로 넘어갔습니다. 경남 진주고의 골킥입니다. 자, 두 팀 다 무승부를 기록하는 것은 원치를 않을 텐데요. 그렇죠. 3점을 원한다고 분명히 양 팀 감독이 출사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자, 양효빈 골키퍼가 앞쪽으로 길게 찾았고요. 자, 휘슬을 울리면서. 자, 지금도 전개가 되니까 어드밴티지를 적용을 했다가 다시 골을 뺏기는 순간에 바로 적용을 했는데요. 경남 진주고의 볼을 선언합니다. 자, 진주고 선수들 좀 전방으로 가는 패스의 타이밍이 조금 빨리 가져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왼쪽으로 공격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자, 공간을 공략하는 것은 좋지만 다소 제주 서귀포구의 압박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플레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경남 진주고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돌아서기 전에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주 서귀포구가 볼을 따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30분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후반전 두 골을 몰아치면서 제주 서귀포구가 2-1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공격을 이어가는데요. 제주 서귀포구. 자, 동료를 찾고 있는가요? 3번, 2번. 뒤쪽으로. 자, 다시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줄 공간은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내려줬는데요. 이선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연결합니다. 이준혁에게. 자, 이준혁 선수 올려줘야죠. 자, 툭 쳐놓고 들어가는가요?
자, 코너킥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자, 지금은 수비와의 1대1 상황에서 이승환 선수가 상당히 잘 막아줬거든요. 예. 자, 이준혁 선수도 상당히 좋은 기량을 갖고 있지만 이승환 선수도 상당히 잘 막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너킥 상황입니다. 코너킥이 많이 주어지는데요. 자, 집중해서 세트피스 상황을 한번 살려봐라 이렇게 주문이 들어가는데요. 자, 배세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세현의 왼발 코너킥 상황인데요. 자, 올라갑니다. 헤딩으로 떨궈주고요. 자, 경남 진주고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앞쪽을 바라보고 동료에게 줬는데요. 패스가 정확하게 이어지지 못합니다. 강태우 선수에게 연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오히려 헤딩으로 제주 서귀포구가 패싱 플레이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플레이가 좋습니다. 아, 자, 턴 상당히 부드러워요. 연결이 되는데요. 자, 나가고 이관표. 있습니다. 이관표. 자, 올려주죠. 올라갑니다. 돌아서나요? 인플레이예요. 아, 잘 막았어요. 자, 안쪽으로. 아, 자, 홈 부정확하게 맞았어요. 자, 지금 혼전 상황 속에서 휘슬이 울렸는데요. 자, 경남 진주고의 볼을 선언합니다. 아쉬워하는 제주 서귀포구 김동해 코치. 자, 혼전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아쉬웠죠. 조금 아쉬웠어요. 자, 자, 공격 맹공이에요, 맹공. 자, 오른쪽으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이준혁. 다시 리턴. 자, 오른쪽으로 폭넓게 오창일에게. 다시 한번 패스가 좋습니다. 이준혁에게. 자, 니틀 방울뱀에 도끼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고윤철 다시 잡았다가 패스가 아주 서로 참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처럼 상당히 지금 유연하게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기본기가 그만큼 잘 다져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동신 감독이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수 수급을 상당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올라갑니다. 자, 오히려 제주가 잡았었는데요. 자, 이제 후반전은 약 13분 정도 정규 시간이 주어질 것 같고요. 오늘 자리는 하지 않았지만 설동식 감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예. 이제 뭐 충북 청주 출신입니다. 예. 제주도 출신이 아니고요. 그렇군요. 예, 제주도 출신이 아닌 이제 감독이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서귀포구를 잘 다져놓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주 뭐 제주가 제2의 고향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제주 유나이티드와 영고를 협약하기 전부터 서귀포구를 상당히 잘 다져놓은 감독인데요. 선수들에게는 아주 고마운 은사겠네요. 뭐 대표적인 선수로는 정성용 선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번엔 왼쪽 좌우 잘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구 이번 왼쪽에서 공격을 이어나가는데요. 안쪽으로 크로스가 올라가나요? 올려주죠? 자, 헤딩. 자, 양효빈 골키퍼가 눈치를 채고 잘 나왔습니다. 빠른 판단이었어요. 자, 경남 진주고 조금 더 빨리 올라가는 건 어떨까요? 자, 잘 열어줬죠?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경남 진주고 10번 손현준에게. 자, 돌파해야죠. 자, 한 번, 두 번. 동료 선수들도 도와줘야 될 텐데요. 본인이 해결하기 전에 코너 키로 나갑니다. 지금 혼자서 돌파를 했긴 했지만 상당히 좋은 저돌적인 돌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자, 양효빈 골키퍼가 잘 판단을 한 이후에 손영준까지 잘 연결이 됐습니다. 자, 손영준 선수 팀의 맏형으로서 오늘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너킥 올라가는데요. 자, 다시 잡아줘야죠. 바깥으로. 자, 계속해서 압박해줘야 됩니다. 자, 자, 경기 뺏었어요. 경기 진행되고 있어요. 올려줘야죠. 지금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자, 크로스까지는 아쉽지만 지금 상당히 잘 나와줘서 크로스까지 연결을 했거든요. 자, 이승환의 플레이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자, 이승환 골키퍼가 상당히 오랜만에 볼을 잡는 것 같네요. 그만큼 또 제주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볼 점유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주고로서는 다양한 공격 플랫을 통해서 득점 루트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요. 예. 자, 휘슬이 다시 울리면서 제주 서귀포구의 볼을 선언합니다. 선수가 다소 이제 몸싸움이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경남 진주고 빠른 동점골 그리고 역전골까지 기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빠른 동점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서귀포구로서는 상당히 좋은 장점이 저렇게 이제 롱킥을 통해서 점막까지 붙여준 다음에 패싱 플레이를 통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예. 자, 헤딩으로 떨궈졌고요. 왼쪽에서 경합이 붙습니다. 안전하게 옆줄 바깥으로 걷어냅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공격수가 전반까지 끝까지 가주면서 압박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미리 포기하고 열심히 뛰지 않는 것과 열심히 뛰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격수가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는 것이 수비에 실책을 유도하기에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수비로 봐선 상당히 괴로워요. 부담스럽죠. 끈적끈적하고요. 안 왔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귀찮은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상대에게. 이관표 선수가 두 명을 놓고 볼을 끝까지 지켜냈는데요. 자, 우창일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왼발 슛. 와, 양효빈 선방 좋아요. 슈퍼 세이브 양효빈. 자, 양효빈 선수 상당히 잘 막아줬는데요. 지금 슈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창일. 자, 양효빈 선수가 후반전 들어서 두 골을 내주긴 했지만 지금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선수 교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주구의 14번 김재우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박성렬 선수가 나오고 김재우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요. 예. 지금은 잘 차고 잘 막았어요. 자, 슈팅도 좋았고 돌아서면서 슈팅이 참 좋았는데요. 집중력 있게 양효빈이 잘 처리했습니다. 자, 고윤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도 오늘 골을 기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죠. 양효빈 선수가 상당히 잘 막아줬죠. 상당히 얄미울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 찼는데. 그렇죠. 두두고 게임을 하면서 아쉬움이 남을 이런 슈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이제 축구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또 잊고 게임을 해야 되는 게 또 축구 선수의 숙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이 어려운 네. 것 같아요. 멘탈적으로. 자, 진주구가 돌아서면서 앞쪽으로 길게 연결을 합니다. 안정환 선수도 이제 그 월드컵에서 페널티킥을 놓쳤을 때 경기장 내내 그 생각이 났었다고 하고 골든골을 넣고 나서야 그 어떤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죠. 이탈리아전에서 페널티킥 실축 후에 또 실축을 했지만 또 영웅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결국에 축구 선수는 또 골로 말을 하는 이런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수는 그런 면에서 참 좋아요. 100번 실수해도 한 번 골을 넣으면 어느 정도 잊혀지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수비수는 100번 잘 막아도 한 번 이제 골을 허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난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또 수비수로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또 최근에는 수비수가 많이 이렇게 인기를 끌거든요. 그렇죠. 자, 경남 진주구가 도중 차단에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22번 이승환 안쪽으로 올려주는데요. 자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패스를 잡아 자 흐름이 중국으로 아 지금 패스 아 상당히 아쉬워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40분을 넘어가게 되면 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오히려 제주 서귀포구 고유성 상당히 빠른데요. 자, 양효빈도 아주 재빠른 판단을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제주 서귀포구에 선수 교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22번 변상인 선수가 나오고요. 6번 김진솔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주심이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요. 자, 김진솔 선수는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도 좋다는 사인이 네, 들어갔죠?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변상인 선수가 나오면서 김진솔 선수가 투입을 했는데요. 자, 수비수의 변화를 주면서 단단히 이제 방어를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여지죠. 그렇습니다. 자, 이관표 잘 돌아섰고요. 패스까지 좋았습니다. 안쪽에 홀로 있었는데요. 들어갑니다. 아, 들어갔어요. 제주 서귀포구 세 번째 골이 터집니다. 이관표 이렇게 되면 이관표의 해트트릭인가요? 자,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두 골을 기록하는 이관표 선수인데요. 자, 이관표가 다시 한번 골을 기록합니다. 이제 3-1로 앞서 나가는 제주 서귀포구입니다. 아, 지금 골이 아니었군요. 옆구물을 자, 옵사이드 선언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골인지 세 골인지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자, 2-1 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자, 먼저 들어갔네요. 자, 옵사이드가 아쉽게도 선언되고 말았고요. 말씀드린 순간 경남 진주구가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잘 열어줬습니다. 자, 올려줘야죠. 정순호 올려주나요? 자, 강태우 선수 발에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죠. 자, 옆줄 바깥으로 나갑니다. 경남 진중호도 바로 역습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 앞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조금 더 정확한 상황 볼 플레이가 필요한데요. 자, 경남 진주고가 수비 진영에서 볼을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자이등볼 떨궈주고요. 2대1의 스코어. 후반전 4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추가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남 진주고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자 이승환이 돌아나서고 들어가는데요. 있는데 연결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자, 너무 한쪽 측면만 바라보는 진주고 선수들의 성향이 있거든요. 자, 오창일이 중앙으로 이제 왼쪽으로까지 연결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진주구 선수들로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플레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 서귀포고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공격에 나서는데요. 오창일이 잡아서 자 앞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쉽게 볼을 빼앗기질 않고 있어요. 제주 서귀포. 자, 교체돼서 들어간 선수들이 수비 라인에서 상당히 잘 리딩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오른쪽에서 볼을 빼앗아 냅니다. 좋아요. 자, 안쪽으로 크로스가 올라가는데요. 그대로 슛! 슛! 막아냅니다. 자, 간신히 막았어요. 아, 지금 상당히 위력적인 모습이었어요. 지금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짧게 끊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는데 골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골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고윤철 선수 오늘 상당히 많은 활동량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올 시즌 한 개의 도움과 두 골을 기록하고 있는 고윤철. 자, 이영민이 오버래핑해서 잘 올려줬고 고윤철까지 연결이 됐지만 완벽한 마무리는 되지 않았거든요. 양효빈이 아주 순간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했을 거예요. 자, 오늘 베이글 축구를 대표하는 양효빈 예. 선수가 되는 이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경남 진주고도와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려주는데요. 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합해주는 선수가 없는 게 진주고로서는 아쉽죠. 조금 더 강하게 몸싸움을 붙어줘야 돼요. 경남 진주고 이제 시간은 42분, 43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제주 서귀포구가 자리에서 볼을 차지했습니다. 자, 왼쪽으로 경합을 한번 붙여보는데요. 아직 공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터치를 지키면서 이렇게 영리하게 코너킥을 유도를 했는데요. 자, 양팀 모두 교체 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주고에서는 7번 김명수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제주 서귀포구에서는 24번 박주성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진주고 같은 경우에는 강태우 선수가 나오면서 이제 김명수 선수를 준비를 시켰는데요. 예. 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이제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명수 선수는 약간의 부상을 또 안고 있다고 했는데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뭐 축구 선수는 누구나 약간의 경미한 부상은 있거든요. 그렇죠. 항상 컨디션이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정신력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주 서귀포구 10번 이준혁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배세현 선수가 이제 주장 완장을 물려받았는데요. 예. 자, 뒤쪽으로 짧게 올려주고요. 다시 한번 크로스가 올라갈까요? 자, 다시 올려줘야죠. 아, 자, 골파를 올려요. 슛! 상당히 위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 상당히 좋았죠. 이준혁. 자, 올려줄 듯 하면서 공간을 찾아 들어가고 직접적인 슈팅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패스를 하겠지 하면서 수비 선수들이 주춤주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틈을 노려서 슈팅까지 이어져 가봅니다. 자, 경남 진주고 공격에 이제 나서야 될 텐데요. 후반전 어느덧 44분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 시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규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대1로 뒤지고 있는 경남 진주고. 자, 한 번의 패스. 자, 잘 열어줬고요. 집중력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왼쪽에서 자 휘슬이 울렸는데요. 지금은 자, 이영민 선수가 상당히 투지 넘치는 모습으로 플레이를 했는데요.
자, 경남 진주 골포를 선언합니다. 진주고 22번 이승환 선수가 자 이승환 선수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문전 앞까지 바짝 붙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문전 가까이 바짝 붙여주겠죠? 그렇습니다. 2대1로 뒤지고 있는 경남 진주고 프리킥이 올라갑니다. 헤딩으로 걷어내는 제주 서귀포고 아직 경남 진주고가 공격에 이어지고 있어요. 자 아쉬운데요. 태클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다시 중앙에서 22번 이승환. 자 왼쪽으로 자 돌아 나가 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자 크로스. 자 김영수. 자 생각이 너무 많을까요? 자 아직 집중력은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김명수. 자 왼쪽으로 열어주고요. 돌아 들어 나갑니다. 자 측면보다는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나았을 텐데 선수가 교체를 하면서 시간적인 개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손영준이 잡을 때 상대방이 먼저 걷어내면서 지금 코너킥 상황입니다. 자 경남 진주고도 이렇게 기세를 탔을 때 조금 더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요. 자 많은 선수들이 이제 골문 안으로 들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렇습니다. 경남 진주고 골키퍼를 제외한 10명 선수 모두가 공격 진영에 나섰습니다. 올라갑니다. 한번 원바운드 되면서 다시 이어지는데요. 자 공중볼. 자 이렇게 되면 골키퍼가 펀칭할 수밖에 없죠. 자 수비 진영이 아직 가다듬기 전에 제주 서귀포고도 반격에 나서 봅니다. 중앙으로 연결되기 전에 완벽하게 골이 닿지 않았고요. 경남 진주고도 다시 공격입니다. 이승환 선수가 공수에서 상당히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진주고의 확실한 기회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자 안쪽으로 크로스가 올라가고요. 경남 진주고 이제 남은 시간 약 1분여 정도인데요. 한 번 두 번 정도의 찬스가 이어질 것 같아요. 찬스예요. 자 돌아갑니다.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자, 제주 서귀포고 6번 몸싸움을 해주는 상황에서 김진솔 선수가 다소 밀렸거든요. 길목을 잘 차단했어요. 아쉬웠죠.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합해줬으면 오히려 찬스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예. 지금 상황 아쉬워요. 자 경남 진주고 동점골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홈에서 이렇게 승점 3점을 내줄 수는 없거든요. 자 이곳에는 진주고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홈에서 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을 텐데 자 왼쪽으로 잘 열어줍니다. 손영준 자 올려줘야죠. 패스가 좋았고요. 김명수 교체 들어간 다시 뒤쪽으로 자 안쪽으로 크로스가 이어집니다. 헤딩 이 선에서 말씀드린 순간 후반전 모두 끝났습니다. 경기 90분이 모두 끝났고요. 오늘 경기는 제주 서귀포고가 경남 진주고의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자 서귀포고로서는 이관표 선수를 통해서 득점 루트를 가져간 것이 상당히 적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진주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쉽기는 하지만 뭐 101 축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저학년의 선수들이 경험만 쌓아준다면 상당히 재미난 축구, 좋은 축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관표 선수가 오늘도 승리 방정식을 해결해냈습니다. 골을 넣으면서 그렇죠. 이관표 선수가 두 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예. 자 김동해 코치는 상당히 이제 웃음을 보이면서 기뻐하고 있고요. 본인이 이제 메탄과의 경기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아주 적진에서 기분 좋은 승점 3점을 챙겨가는 제주 서귀포고입니다. 자 서귀포고로서는 2연승을 가져가면서 이제 분위기를 더욱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진주고로서는 이번 경기에 좀 아쉬움을 맛봤지만 선수들의 어떠한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12 아디다스 올인 챌린지 리그 인터리그 11라운드 경기였습니다. 경남 진주고와 제주 서귀포고, 제주 서귀포와 경남 진주고의 경기는 제주 서귀포고가 2대1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경남 진주 모덕 운동장에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소대수였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백강현 해설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